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체이너즈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어? 신기해서. 뭐가 신기해? 할 때마다 항상 새롭죠.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네. 왜 모였지? 왜 같이 있지? 아 저희가 이제는 외국 그 하드웨어 원래 지갑 회사인 디지털 비트박스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포로, 페덱스 소포로 자기네들 하드웨어 월렛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요청하고 난 뒤 답변이 오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최단 시간에 이걸 보내주셨고 와, 저희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데 네, 저희가 개봉기 그리고 하우투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최종적으로 후기까지 다 남기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항상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이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 5월 초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 모든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쵸.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해킹이 터집니다. 거래소에 넣어두셨던 분들은 필요 볼 것이고 거래소에 안 넣어두신 분들은 필요 안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볼렛은 단점이 있는 반면 하드웨어 지갑 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제품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의 이제 첫 걸음 뭐 뜯어볼까요? 네. 깨져서 나왔네요. 오. 디지털 비트박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디지털 비트박스는 스위스 회사예요. 스위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시계나 아니면 뭐 그런 마이크로 좀 더 작은 것들? 작고 정교한 그런 기계를 생각하는데 되게 포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쌈팍하게 돼 있어요. 약간 은색빛도 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얘네가 미니멀한 디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종이박스예요. 종이박스로 되어 있는데 나이스.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조그만 4기가짜리 샌디스크 SD 카드가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 구성물은 상당히 딱 두 개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SD 카드 하나랑 구성물은 USB 드라이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USB 드라이브를 보시면 아마 여기가 SD 카드 꽂는 거 같지? SD 카드 꽂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딱 구성물은 딱 두 개예요. 구성물은 딱 두 개로 너무 간단하고 이게 나머지는 이제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거 제품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가장 기대했던 점이 SD 카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USB 스틱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다는 그 점 하나랑 이제 SD 카드가 지금 뭐 우리 이 산디스크 여기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예요. 마이크로 SD.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지만 다른 SD 카드가 있으면 다른 하드웨어 지갑들은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SD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된다는 말이잖아. SD 카드가 여러 개면 뭐 코인별로 아니면은 코인별보다는 지갑별로? 뭐 지갑이나 사실 뭐 기관들 중에서도 자기 거를 그냥 SD 카드에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키홀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키홀더를 쓰실 수 있고 실제로는 정말 USB 카드랑 USB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USB 있고 간단하게 뭔가 잘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매뉴얼이 없어서 좀 아쉽다. 네 매뉴얼은 따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매뉴얼은 따로 들어있지 않아서 지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한국어로 된 매뉴얼은 솔직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로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시연을 같이 해볼 텐데요. 지금은 네, 딱히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은 없고 아까 보셨던 이제 워런티 한 조가리 한 조가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죠. 네, 사용하려면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겠죠?